물이 끓으면 베이킹 소다 불을 끄고 넣어주세요. 오늘 영상의 메인 목적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당면. 이 당면이 지로칼로리라는 게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용물은 원하시는 대로 저는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만들어 봤고요. 다시 한번 당면의 맛을 보겠습니다. 천 자체. 참 부드럽다. 참 부드럽다. 고기와 함께 먹겠습니다. 뭐야. 확실히 할리피뇨를 넣으니까 청양고추 넣어도 되겠죠? 아, 이 매콤한 고소함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저 이거 너무 행복해서 먹는 동안에 스트레스가 아닌 진짜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어요. 이번에 신랑 점심으로 준비한 거예요. 그 천사채 당면에 삼겹, 두툼한 삼겹살하고 야채들 볶은 거고, 밥이랑 계란찜이랑 홈메이드 피클이랑 요즘 재택근무 하시느라 식사를 뜨뜻한 걸 드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.